다음 키워드는 백악관 입장료입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 총수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저 백악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박사님, 백악관 입장료가 한 3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백악관 입장료 너무너무 높은 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 뭐 세월은 좀 지났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백악관에 네, 자주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하루 들어가는데 딱 25분 만나는데 3조 7천억 네. 정도 드는 줄 알았으면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해 놓을 걸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신동빈 회장의 이 백악관 방문 뉴스가 일파만파로 크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롯데그룹에서는 크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백악관에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았다. 아주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 전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올렸어요. 저 트윗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이 롯데가 와서 3조 7천억을 투자해서 감사하다. 네. 그리고 투자하는 바람에 일자리 수천 개가 늘어났다. 이 얘기거든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저것을 한국에 투자했다면 한국에 일자리가 생겼을 텐데 미국으로 일자리가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물론 롯데의 국제 전략은 있습니다. 거기서 셰일가스와 에틸렌을 연결해서 하겠다는 그런 전략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의 건설이 훌륭하다. 그리고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을 초청하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까지 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롯데그룹은 한국에서는 지금 실정법을 위반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의 자본을 미국으로 이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네. 이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트럼프가 외국 기업들을 잔뜩 끌어와서 그걸로 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트럼프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근에 외국 자본이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을 늘린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외국 자본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롯데 그 케미칼이 미국에서 기업을 만들면 거기서 네. 나오는 부가가치는 우리나라 GDP에도 안 잡힙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는 세금, 세금도 다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롯데 기업이 한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좀 애매한데 이제는 완전히 미국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세간의 평도 있어요. 물론 롯데그룹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단면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5월 15일 수요일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